1998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증권주를 팔아 정산을 해보니 모두 67억 원이 되었습니다. 원금 3억 원을 빼면 6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이죠. 결국 제가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3억으로 수개월 만에 64억을 번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강방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의 실력을 입증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8년 초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며 손해를 무릅쓰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손절해 증권시장을 빠져나가기 바빴죠. 모두가 빠져나갈 때 반대로 저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3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증권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증권주는 고점 대비 70에서 80% 정도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증권주를 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IMF가 제시한 처방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주주 관점에서, 특히 소액 주주 관점에서 커다란 이득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1997년 말부터 상승한 환율의 영향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을 가진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내리면 수출 감소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가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좋아지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 회사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증권, 동양증권, 부국증권을 한 주당 650원, 930원, 1200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도 주가는 더 하락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계속 더 사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말이죠. 주가의 저점은 알 수 없지만 기업의 가치는 확신했습니다. 주가가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 위기가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생각 말고 좋은 기업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지수나 저점, 회복 시기, 경기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어떤 기업과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게 이득이죠. 이것이 제가 하는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위기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도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모두가 흥분해도 가치 투자자는 냉정을 지켜야 합니다. 흥분 국면에선 나쁜 기업도 좋은 기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가치 투자자는 공포를 즐기고 흥분을 싫어합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모두가 당황해도 가치 투자자는 그 위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계속 증권주를 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믿었고 기업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살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했습니다. 결국 제가 샀던 증권주들은 500원 밑까지 하락한 뒤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달 만에 1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998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증권주를 팔아 정산을 해보니 모두 67억 원이 되었습니다. 원금 3억 원을 빼면 6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이죠. 결국 제가 준비하고 믿었던 가치에 시장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사놓으면 몇 년 후에는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가치 투자자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도 강방천 회장님의 이런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안목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공포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자라면 좋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담담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방천 회장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주가지수 등을 생각하기보다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졸리 저자님의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